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식량 문제가 발생한다. There is little이니까 거의 뭐뭐 않는 이거잖아. 의심이 거의 없다. 대문장 이거 동격이야. 그럼 대문장은 당연하다라는 거지. 기후 변화가 키워드야. 기후 변화가 키워드고 여기서 구조가 동사 오형식 동사 감목적어 진목적어야. 그리고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자 해석. 기후 변화가 만들 거다. 생산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거다. 충분한 음식을 생산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거다. 세계에 증가하는 인구를 위해.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바꿀 거다. 여기 water resources 수자원이잖아. 농업을 할때 물을 많이 쓰잖아. 그런 수자원의 계절적 타이밍 그리고 이용 가능성, 수자원의 질 이런 거를 바꿀 거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 계절적 타이밍이 뭐야? 물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뭐 여름에 뭐 여름인데 뭐 눈이 온다든지 뭐 그런 거를 뜻하는 거겠지. 그래서 어쨌든 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다 너무 너무 안 좋다, 당연하다라는 거지. 피하기 위해서지, 피하기 위해서 동명사 avoi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지. 확장하는 것을 농업을 확장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농업 확장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뒤에 보면 알수 있지. 어디로 이미 환경적으로 위협받는 지역. 그럼 안 좋잖아, 그지? 안 좋은데 이쪽으로 확장을 해? 그럼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데로 농업을 확장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지.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현재, 유리네, 비유리네. 농업 생산성의, 성장의, 농업 생산성의, 뭐, 성장의 현재 비율이 여기 수동태야. 두 배가 되어야 될 거다. 두 배가 되어야 될 거다. 이거 피하기 위해서 두 배가 되어야 될 거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그리고 접속사 살려둔 분사구문 최소화하면서 관련된 환경적 데미지를 당연히 최소화하는 거. 분사구문 문법으로서도 중요하고 당연히 안 좋은 거니까 이거 최소화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농업을 확장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현재 농업 생산성 그 성장 비율이 두 배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최소화해야 된다. 관련된 환경적 데미지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보면은 극단적인 경우에 이건데 5도의 온난화야. 지구 온난화. 지구가 5도가 올라가 뭐 엄청나게 올라간 거잖아. 그래서 극단적인이란 표현을 쓴 거야. 온난화, 5도 온난화의 극단적인 경우에 농업 생산성은 be likely to 부정사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감소될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감소되고 당연히 안 좋지, 그지? 5도가 증가했는데 안 좋지. 특히 열대 지방에서. 그리고 with는 여기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with even 있잖아. 심지어 농업 관행에 있어서의 변화와 함께 농업 관행에 있어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5도가 올라갔어. 굉장히 안 좋아. 감소하지, 그지? 농업 생산성 감소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농업 관행을 막 변화해가지고 막 살리자 살리자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줄어들 거다 이런 내용이지 지금. 그리고 이것은 의미할 수 있다. 몰된 300만 명 추가적인 300만 명 사람 이상이 죽을 수도 있다. 영양실조로 매년 당연히 안 좋다 이거지 지금.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는 5도 올라갔어, 그지? 근데 이건 너무 심하니까 2도라고 가정해보자. 심지어 더 가능성 있는, 지금 지구 온난화가 5도가 더 가능성이 있겠어. 2도 올라가는 게 지금 일단은 더 가능성이 있겠지. 그래서 2도의 온난화, 더 가능성이 있는 2도 온난화, 심지어 2도 온난화는 만들 거다. 만들 거다. 새로운 날씨 패턴. 2도만 올라갔는데도 날씨가 변해. 그지? 새로운 날씨 패턴을 만들 거다가 지금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전통적인 옛날 거지, 예전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 관행에 도전하는 새로운 날씨 패턴을 만들 거다. 안 좋은 거지 지금. 그리고 1억 명에서 4억 명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의 위험에 있을 수 있다. 처할 수 있다. 1억 명에서 4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고픔에 굶주림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기후 변화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고 결국 식량 문제로 이어진다.